질끗질끗 뒤를 돌아보는데 자리를 잡고서도 문쪽만 뚫어져라 살피는 게 아무래도 수상쩍다 싶은데 대체 왜 이런 걸까? 그때 어라? 카페를 찾은 또 다른 녀석? 백소리 닮았다. 진짜 백소리를 쏙 빼닮은 모습인데 닮았어. 아니 얘는 또 누굴까? 다른 애들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백설이한테 배우고 그대로 다른 애들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백설이의 바통을 이어받기라도 한 듯 밥대가 되면 이렇게 온 동네 길고양이들을 카페로 데려온다는 얘긴데 아하, 배달은 못해도 뭐 맛집 소개 정도는 해주겠다 이런 건가? 아이고, 연속 웃기네. 사람보다 모성애나 애들끼리 뭐 우정이나 정말 그런 것들이 더 낫다고 보여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아하, 서로 의지하고 품을 내어주며 험난한 길 위의 생활을 이어가는 길고양이들. 하지만 때로는 특유의 뻔뻔함으로 마이웨이를 개척해나가는 녀석도 있었으니 눈치 제로, 염치 제로, 오직 밥도둑 간장게장을 맛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식당한 망부석을 자처하고 있는 건지. 일단 한번 자리를 잡고 앉으면 배를 채우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녀석. 밥 달라고요. 때 되면 배고프고 이러면 밥 달라고 쫓아다녀요. 혹시나 식당에서 키우는 식탐 많은 고양이는 아닐까 했지만 제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길고양이에요. 원순이처럼 앉아가지고 안 가네요. 딴 데 가지도 않고 계속 밥때 되면 있고 여기가 집인지 아는가 봐요. 그참 황당하게도 녀석과는 안면조차 없는 사이. 심지어 안방만이 맹세를 한 지도 무려 1년이 다 돼간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데 이런 녀석한테 아주머니 다짜고짜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와. 아니 아까는 뻔순이라면서요. 어? 야, 보양식까지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그걸 또 당연하다는 듯 대접받는 고양이. 이건 뭐 좀 당황스럽기만 한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배를 채운 녀석이 부엌 뒤편으로 자리를 옮긴다. 여긴 왜 왔나? 새끼가 있어. 우와. 엄마. 어이구야, 이게 몇 마리야? 가만있어 봐. 하나, 다섯, 여섯. 야, 그러니까 뻔순이의 비밀이 바로 이 꼬물이 육남매였나 보다.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 한 달 전쯤에 여기서 새끼 나서 지금 산후조리 중인 거예요. 하, 더부살이 하는 집에서 출산까지. 대체 이 황당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저 따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야옹야옹 울면서 창고로 오는 거예요. 어머. 자, 그러니까 한 달 전.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아주머니를 다급하게 이끌었다는 녀석.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